일요일 아침 세컨하우스에서 바라본 진양란의 어설픈 텃밭 이야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노래 한 곡의 행복보다는 제가 텃밭을 바라보는 행복이 더큰 이유는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. 제가 어설프게 지어놨지만 대파가 가을 김장을 기다리고 이렇게 잘 자르고 있어요. 상추도 보세요. 잘 자라지요. 몇번 뜯어 먹은 거예요. 근데 시금치는 이제 자라고 있어요. 아욱도 한번 베어 먹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오늘 또 지금 뜯어서 월요일날 제가 국을 끓여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쪽파도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네요. 갓도 잘 자라고 있어요. 예. 헤헤, 당근도 자라고 있어요, 당근. 근데 무도 아주 아주 잘 크고 있어요. 조금 춥고 살고 하는 데도 있지만, 근데 배추는 꽝이에요. 배추는 그냥 국 끓여 먹고 말아야 되겠어요. 동네에서 잘 키운 분들을 가져와서 김장을 담으면 되니까요. 아이고,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네. 근데 제가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요. 오이예요, 오이. 오이가요, 요렇게 잘 자라요. 눈 뜨면 자라고, 눈 뜨면 자라고. 저 키를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네요. 오이가 많이 열렸어요. 지금 이렇게 아침에 바라본 전경이고요. 전체적으로 쫙 제가 이렇게 잘 나름 초보치고는 잘 키워놨잖아요. 근데 국화꽃이 기가 막히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얼마 전에 구입한 국화를 이렇게 텃밭 전체를 다 해놨어요. 보라색 국화도 있고, 빨간색 국화도 있고, 저 앞쪽으로는 노란색 국화가 있어요. 텃밭 전체로 국화밭을 이뤄놨어요. 집에 있으면 이 국화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주말만 되면 달려오고요. 중간에 또한 번씩 오고 이래요. 자. 저 그네 앞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럽니다, 여러분. 요게 제 텃밭 이야기입니다.